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나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하다. 우선은 수의사로서의 시바를 말해볼게요. 저는 수의사면서 트레이너니까 수의사로서의 시바 무섭다. 2점. 네. 그래서 맞아요. 수의사들이 평균적으로 딱 동물병원에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긴장하는 종이 몇몇 종이 있어요. 처음이 진도. 아. 그리고 시바. 네. 네. 똑같은 뭐, 애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세퍼트 뭐 이런 아이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이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약간의 되게 활발하고 겁이 없어 보이지만 불안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 분위기를 상당히 공포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처치를 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잡고 그리고 아, 분명히 다른 아이들은 잘 참아줄 수 있는 거지만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려고 하는 행동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의사들이 우선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로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이제 인사하면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 앙가시바 이거 하나로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집. 네, 이 고집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최소 뭐 한 3배에서 많게는 한 10배의 노력과 반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진짜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종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사실 저는 이렇게 견종마다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바견은 이런 성격이고 이 성격이랑 잘 맞는 혹시 사람의 유형도 있을까요? 아, 있죠. 우선은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견종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맹신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견종이 유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계속 그런 성격을 교배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런 성격을 관리하거나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시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 성격 물어보신 거죠? 네. 제 얘기만 하다도. 네. 네. 성격들이 우선은 상당히 독립적이죠. 맞아요.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분리불안으로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왔고 세나게에서 이 분리불안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이 사연이 들어왔지만 시바아이들이 분리불안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저희 제 그 기준에서는 시바견은 분리불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만큼 독립적이다 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고집. 네, 자신의 의지대로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으면 꼭 관철시키고 싶어요. 끌고 가요. 네, 네.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그 구글에서 영어로 아니면 한글로 시바라고 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 앙가시바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난 저기로 가고 싶은데 왜 여기로 가느냐. 힘도 없는데 끌고 가요. 네. 그래서 이런 고집에 관련된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이제 수의학적으로 사실 진도가 시바로 됐다라는 게 거의 유전적으로도 거의 유사하고 진도가 시바로 됐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얘기인데 일본으로 가서 네. 진도, 시바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뇌 부분이 다른 견종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렇죠?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진돗개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용맹 또? 사냥개 그리고 충성심. 아 충성심. 어디 갖다 놔도 다시 보호자를 찾아오는. 네. 근데 이 충성심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아는 거 이외에는 싫다라는 거예요. 되게 보수적이네. 그렇죠.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시바 아이들은 진도보단 좀 나아요. 아, 네. 왜냐면 충성심이 네,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래도 보수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 뭐 다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시바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었으면 좋겠냐면 우선은 좀 활동성이 많아야 돼요. 좀 액티브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너그러우신 분들.
관대. 네, 타협할 수 있는 사람. 아, 얘를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고집 센 내 애기. 그러면서 이 고집을 막 꺾으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 너는 이런 고집이 원래 있는 애야 하면서 타협하실 수 있는 분이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원래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을 막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고집이 이렇게 있으면 나도 이제 원하는 게 이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너그러워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아마 뭐 당연히 전쟁하고 계실 텐데 털. 아, 이거는 상상하는 거 한 10배 빠지죠. 네, 털 공장 공장장이잖아요. 저희한테 계속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집에 이제 가서 막 같이 놀고 아이들이랑 교육도 하고 이러면 이제 보면 두 아이거든요, 그 집은. 참깨시바랑 흑시바인데. 아, 너무 귀엽다. 네, 진짜 이뻐요, 걔네들도. 저희 엄청 좋아하고. 항상 로봇 청소기 두 대가 돌아다닙니다. 이 두 대가 돌아다니지 않은 날 제가 집에 가면 저도 시바가 돼서 나와요. 아, 그렇죠. 네, 온몸에. 네. 바지랑 막 옷에 다 묻혀서 나와서. 양말을 끼고. 네. 그래서 이런 좀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의 너그러움이 있으면서도 조금의 이런 좀 리더십 있으신 사람 분들. 맞아요. 네. 얘네가 강약 약간이에요. 맞아요. 아, 원래 동물들은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걸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되게 소심하고 별로 막 많이 못 뛰어다니고 깜짝깜짝 놀라고 약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 그냥 다른 아이 키우세요. 네. 근데 저는 이 아이들 보면서 너무 좋다고 느낀 게, 네, 보통의 시바견들은 수의사들이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화가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저는 시바견이 가장 중요한 게 사회화라고 생각해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네, 많은 사람 만나보고요. 산책도 자주 다니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막 핸들링, 발 만지고 귀 만지고 안았다가 내려놓고 막 이럴 때마다 칭찬해 주는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저는 행동진료하는 곳이잖아요. 네. 시바견들이 보호자를 되게 강하게 물어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피 흘려서요? 네. 사실 그 다음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댓글에 이제 막 입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곰탱이가 너무 귀여워서 입양을 하셨는데 얘가 계속 누는 거예요. 네. 이갈이를 하고 뭐 그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저도 키워봐서 알지만 얘네들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사실 깨무는 게 아니라 살짝만 스쳐도 찢어지지. 아프죠. 네. 그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이걸 연장선으로.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말한 공격성과, 네, 어린아이의 그 좀 다르기는 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당연히 감수해야 돼요. 교육적인 방법은 있어요. 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우리가 생각해방 교육도 하고요. 아, 그럼 알아듣나요? 아, 못 알아듣죠. 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알아들었나요? 아니, 한 100번 얘기해요. 100번 얘기해도 안 알아들어요. 이거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들인데. 아무리 뭐, 저는 많이 하는 게 생각해방 교육도 있어요. 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얘를 들어서 일정한 공간에, 그러니까 무서운 공간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자던 공간이나 이런 곳에 두고 한 2, 3분 정도는 보호자랑 떨어지게 하는. 아, 좀 쿨다운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의자. 아, 어린아이들. 그렇죠. 그런 교육들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또 까먹고 또 먹고. 네. 이빨이 다 갈 때까지는 할 거야. 무조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때 잘 알려줘야죠. 안 된다라고 안 고쳐줘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줘야지 다음에 이빨을 다 갈고 컸을 때 보호자 손을 갖고 노는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견종보다 10배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집도 세죠. 그리고 뭐 저도 보통 보면 시바 어린아이 키운 집 보면은 이제 다 이 방어막들이 쳐져 있죠. 방어막들이. 전선. 네. 그리고 뭐 가구, 비싼 가구. 그죠? 네. 그리고 신발도 만약에 중문이 있는 집이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신발장에 넣어야 돼요. 네, 맞아요. 들어와서 신발 벗고 신발장에 넣고 들어와야지. 중문이 있으면 닫으면 되지만. 얘네가 꼭 희한하게 비싼 것만 들어. 아, 그쵸. 다 아는 거죠. 아무래도 안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고 분양해야 돼요. 알고 입양해야 돼요. 분양, 입양을. 네, 그렇죠. 네. 무조건 알고 입양을 해야 되고, 그걸 감수 못할 거면은, 아, 난 그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것도 키우지 마시라고. 아, 그렇죠. 정말 좋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연장선이긴 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미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좀 달려요. 네.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얘네가 한 8시에서 10시 사이면에. 그분이 오시죠. 예, 네, 그 약간 접신하시고. 네. 계속 돌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마당이 있어서, 아! 이러면 되는데, 아파트나 이제 뭐 빌라에 사신 분들은 너무 곤욕스러운 거죠.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한 1년령 넘어가면 그런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는 거냐면, 하면 재밌으니까.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아, 오늘 하루 다 쏟아내지 못한 에너지를 저녁에 한꺼번에 쏟아내자. 아, 남은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이는 게 강아지들한테 스트레스예요. 아. 그래서 항상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굴려야 되는. 네, 계속 굴려야죠. 그래서 애기 때 뭐 산책 많이 안 하고 놀이 많이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해주지는 않으면서 너 그거 하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그리고 뭐 저는 우다다 귀엽던데 나중에 조금 그리워지지 않아요? 아, 저는 좀 그래요. 지금. 네, 저도 지금 너무 얌전해져가지고. 맞아요. 어릴 때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접신해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1년령이 지나가면서 점점 없어지면, 네. 아, 네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좀 서운해지는. 네, 막 밟힐 때는 아팠는데. 맞아요. 아, 왜 요즘 안 밟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바이들을 한마디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고양이다. 아, 맞아요. 네. 보세요. 고양이처럼. 앉아 있잖아요. 하는 게 행동이 원래 강아지들은 어벅어벅 막 먹는데 네, 이런 아이들은 냄새 막 이렇게 맡고 조금 조금씩 먹어보기도 하고요. 네, 높은데 잘 올라가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양이는 강아지는 보호자, 고양이는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보호자분들이 뭔가 개냥, 그러니까 개냥이를 키우는 느낌이시고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 나는 집사가 돼도 괜찮다라고 네, 네, 네. 느끼시는 분들은 또. 약간 시바의 매력을 느낄 수는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일하고 있을 때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일을 하니까 이게 치대는 게 없어요. 치대지 않는다. 네, 그런 건 좀 쿨한 것 같아요. 가끔은 서운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개통학적으로 보면 네. 늑대에서 개로 분화가 될 때 초기 분화종 중에 하나예요. 아. 그 말은 뭐냐? 늑대와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늑대의 가장 큰 성격 중에 하나는 되게 독립적이고 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늑대를 아기 때부터 키워도 사람 말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안 듣는구나. 네. 그러니까 늑대보다는 훨씬 잘 듣지만 아, 네.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감각을 더 믿는 경향이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저희를 신뢰를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막 식구들을 자기가 보살피려고 그러고 너 그럴 필요 없어 이래도 그렇구나. 네. 또 훈련을 하시면서 아 이런 시바견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겁을 드려도 네, 겁을 드려도 네 시바를 입양하시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짐을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진짜 꼭 어디서든지 사회화 클래스 꼭 하세요. 하,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양을 해오자마자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꼭 사회화 클래스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이거는 필수. 네, 필수. 사회화 클래스 중에서도 다른 강아지 만나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들링. 그러니까 자꾸 내 몸에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 시바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자를 무는 경우였어요. 네, 이 보호자를 묻는 경우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서열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얘가 나보다 서열이 높아서 그런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갈등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보호자가 하려고 할 때 싫다고 표현하는 거를 무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내가 하기 싫은 걸 엄마가 자꾸 시켜서 엄마한테 문 닫고 들어가는 거. 네, 문 닫고 들어가거나 뭐 싸운다거나
대드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이빨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갈등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 리더십 교육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선 NILIF라고 해요. Nothing in life is free.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저는 아세공이라고 해요.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아~ 한국말로 바꿨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때리거나 혼내지 않고 뭔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 보호자가 시킨 것 간단한 거라도 하나라도 잘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라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아, 그러면 그냥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시키고. 네.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앉아 기다려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사람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제력이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절제력이 높은 동물이 사람이고요. 네. 개들은 절제력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근데 이 차이에서 항상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라서 개들한테 절제력을 계속 좀 알려주고 잘 기다렸을 때 너가 원하는 게 나온다라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면 좀 짜증나는 것도 참고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절제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 아세공 교육과 그리고 기다려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 보호자를 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즐 트레이닝. 입마개 교육. 아~ 항상 차고 다닐 게 아니라 제가 수의사라서. 네. 진료받을 때. 네, 병원 갔을 때 그래도 뭐 수의사의 가장 큰 고충이 그거잖아요. 나는 얘를 아프게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아서. 혹시 저희 애들 주사 맞는 영상 보신 적 봤습니다. 네, 전형적인 시바이들의 표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태프분이 못 잡고. 그렇죠. 네, 맞아요. 죄송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보호자분이 잡아주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주사 맞는 건 간단히 끝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초음파를 보게 될 일이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검사나 피를 뽑는다거나 이럴 때는 보호자분이 잡다가 이제 흔들려 버리면 더 크게 다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입마개를 그래도 차고 있으면 병원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네. 입마개를 싫어하지 않게 놀이처럼 하는 교육을 저라면 꼭 시킬 거예요. 네. 저희 애들이 4살인데 될까요?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입마개 교육은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한 6개월 생각하고 하세요. 한 1년 잡고 나. 네, 그냥 이걸 놀이처럼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입마개 딱 들면 지가 들어갈 정도. 아, 그 정도로? 네. 저기 들어가면은 나 재밌는 거, 저거 나오면 재밌는 거 해 해서 내가 딱 들면 막 들어와서 얼굴 들이밀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하면 나중에 진료를 받는다거나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좀 해야겠네요. 네. 우선은 입마개 사시면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안에 간식 넣어놓고 자기네들이 빼먹게 하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한 2주일. 천천히. 네.